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바람이 심상치가 않는데요. 뒷베란다 창틀이 올려놓은 파종이 제라늄이 아주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잘 견디고 있죠?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다 뽑아서 이식시켜주고 네. 뭐라고 해야 되냐? 네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. 이제 얘들도 많이 자랐어요. 그 사이에 참 얘들이 파종한 애들이 참 잘 크는 것 같아요. 오늘은 늘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또 이렇게 예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. 이 옥투사금이래요. 옥투사금. 사이즈가 제법 커요. 이거 분갈이 해줘야 되겠네요. 그리고 깔끔하게 생긴 홍등이에요. 홍등. 제게 없는 거 골라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예쁘게 잘 키워 보겠습니다.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쁘게 자리 잡은 스텔라도 이제 햇볕을 좀 더 보여줄까 생각해 보네요. 얘가 또 화성일까봐 걱정이 돼서 이게 베란다 안쪽에 두고 있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죠. 하나하나 입장이 장미꽃잎처럼 생겼다 그죠. 이 콩순이 페어소니가 이렇게 꽃을 하나 딱 물었어요. 분지를 해가지고 제가 껍질을 제대로 안 벗겨줬었는데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견뎌주고 있습니다. 제가 햇볕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창틀 위에 올려놨더니 보란 듯이 꽃을 물고 있네요. 요 작은 분에 있는 모닝듀도 은근히 예쁘죠. 이런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무거워지면서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요. 우리 묵둥이 언슬로우도 힘들다 하면서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.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작으면서 예뻐지고 있어요.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죠. 가을에 걸맞게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. 파랑새도 색감을 잘 드러내주고 있고요. 이 파랑새는 정말 순하면서도 예쁜 아이 같아요. 초보님들도 키워보시면 진짜 아유 키울만하다 하실 거예요. 까탈스럽지 않은 아이랍니다. 그 옆에 마왕도 많이 다져졌어요. 이게 많이 다져져가지고 통통하면서도 예쁘죠. 추자도 사랑초가 바람에 아주 흩날리고 있습니다. 헬리아 여전히 예쁘죠. 그 뒤에는 긴잎 적성이에요. 축전도 햇빛 보고 꽃대 좀 올려보라고 지금 밖에 내놨습니다. 우리 집 당인이가 한쪽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주 미안하네요. 애기들 키우는 당인인데 제 관리 부실로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화상으로 입장을 다 떼냈어요. 슈퍼오션은 밖에 내놔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요 신도꽃 보여드리려고 제 카메라를 켰습니다. 꽃대 맺은 지가 참 한참 됐는데 꽃 참 피우기가 참 힘들었어요. 이렇게 고운 색상으로 피어주네요. 신도 얼굴은 그다지 뭐 매력적이지 못한데요. 이렇게 묵을수록 꽃대가 커지면서 너무 색감도 예쁘게 꽃 피워준답니다. 그래서 키우고 있는 신도예요. 너무 예쁘죠? 색감도. 여름 잘 지내고 여태 예뻐지고 있는 우리 방울복랑이 자꾸 입장이 쪼글거려요. 조명관수를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회복 안 되면 뿌리 뽑아봐야 되겠죠. 지금
위쪽은 성장 좀 쪽은 괜찮은데 아린 입장 쪽이 거의 쪼글쪼글해요. 한번 뽑아 봐야 되겠어요. 아무래도 물의 저면 관수를 깊이 한번 해준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. 한 주가 후딱후딱 지나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몸 건강, 마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